누구보다 신속하게 그들에게 침묵을 안겨드리죠. 언제나 아침은 고요하죠. 의외로 행인이 없으니 암살에도 적합한 시간대입니다. 할 말 있으신가요? 기다려드릴 시간 정도는 있어요. 달빛이 흩어지네요. 이런 날에는 그림자에 숨어들기 좋죠. 저는 언제나 지켜보고 있어요. 관리자님, 그저 저를 불러주기만 하세요. 다음 목표를 알려주세요. 신속하게 시작할게요. 요새 히스클리프 씨가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데, 뭐 결과는 나쁘지 않으니까요. 이 수첩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곳, 거기에 단테 씨가 있었더라면 결과가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그 지옥조차도 조금은 살만했을까요? 전 붉은색이 좋아요. 색이 진해질수록 피는 멋지 않고 끝이 앞당겨지니까요. 그리고 단테 씨의 머리색과도 같잖아요. 관리자님, 제가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보여드리죠. 더욱 깔끔하고 확실하게. 모두에게 평등하게. 목표인가요? 손쉽죠. 임무 중에 찾아오시면 안 되는데. 그 누구도 볼 수 없게. 다음은 침묵을 안겨드리죠. 완전한 침묵. 잘 숨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정도는 하급 임무 축에도 안 드네요. 이번 임무의 성공 확률은 고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정해진 결말이죠. 다음 작전은 어떤 거죠? 깔끔한 전투였어요. 적의 모든 급소를 파악했거든요. 제가 지나치게 빨랐던 건가요?